자, 금융 자산 그죠? 우리가 이제 강론이죠, 그죠? 자산. 자산에서는 현, 예, 추, 외, 상, 건, 기타.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그죠? 외상까지가 금융자산이죠, 그죠? 여기까지. 예. 요, 우리는 금융자산 중에서 구분하면 금융자산이란다, 그죠? 요거는 비금융자산. 알겠죠?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이다. 요, 현금에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예금에서는 은행계정 조정표. 그죠? 주식하면은, 우리, 그죠? 주식에서는, 처분 손익과 평가 손익. 그죠? 우리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요 주식 같은 경우에, 요걸 취득했을 때, 1년 내에 우리가 처분할 거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단기 손익 금융 자산. 단기 손익. 예. 이 원래 이제 이 용어가 이래서 단기 손익 공정 가치 평가 금융 자산이다. 이 말을 갖다 굉장히 길게만 나잖아. 그죠? 이게 시가잖아. 그 시가법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시가법. 이거는 뭐 빼도 관계 없잖아, 그죠? 그냥 우리 보면 뭐 혹시 나오면 읽으면 되지. 뭐. 저거 요 얘기는 요래 해놨어요, 또 요렇게. 요말 나오면 그냥 아 단기 손익이라고 하면 알고, 그죠? 1년 후에 팔 거는 기타 포괄 손익 알고 있죠, 그죠? 기타 포괄 손익 요것도 마찬가지, 뭐 공정 가치 금융자산 이래 평가 이렇게 갑니다. 이제 고래 혹시 글이 나오더라도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나오더라 그냥 우리 기타 포괄이다 이런 한마디잖아, 그죠? 만기까지 보유할 거는 상각후 원가 금융자산. 요 조심할 거, 그죠? 취득 시에 비용은 1년 내에 요거는 팔 거니까 비용 처리한다. 요거는 자산 원가에 포함하죠? 뭐 이거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나오더라도 이거는 포함한다, 그죠? 요거 하나 조심하면 되고. 그다음 우리 주식에서는 예, 평가할 때 그죠? 100원 주고 샀다. 100원에 샀다가 취득. 요거 90원 시가가 90원 됐다. 그죠? 또 이걸 만약에 130원에 이렇게 평가했다. 요걸 또뭐 예를 들어서 그죠 110뭐 요래 해도 되고 뭐더 해도 되고 더 해도 관계없고 뭐 계속 나가도 관계없잖아, 그죠? 이때 우리 그러면은 100원짜리가 90원 됐으니까 손실이 10원 생겼다. 90원짜리가 130원 됐으니까 이익이 40원 생겼다, 그죠? 그죠? 손실 10원 이익 40원이잖아. 이해되죠, 그죠? 요렇게 처리하는 거는 단기 손익일 때 요래 처리하는 거고, 알겠죠? 만약에 문제가 기타 포괄 손익이 나온다, 그죠?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만약에 문제가 단기 손익이 아니고 기타 포괄 평가 요 손익 검사 나왔을 때는 뭐 한다 그랬습니까? 상계. 알았죠? 상계하니까 그럼 결국은 100원짜리가 90원 됐으니까 마이너스 10원, 요게 요리 됐으니까 플러스 40원인데 상계 되잖아, 그죠? 그 요때는 상계할 게 없잖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10원인데 요때는 이게 아니지. 상계하면 얼마? 플러스 30. 상계하니까. 그 요거는 똑같은데 요게 달라져 버리잖아, 그죠? 그 다음부터는, 그죠? 예.
물론 이제 그다음에 또 달라지겠죠, 그죠? 예, 알겠죠, 그죠? 요거만 알면 돼, 요거, 요거, 요거. 요게 시험 문제. 이거 가지고 자꾸 문제 만드는데, 그죠? 지금 이제 풀으면 알겠지만은, 전부 요거 숫자 만들어놨다, 그죠? 그러면 기타 포괄은 상계 안 한다, 그죠? 단계는 뭐 한 거? 상계? 다시. 말을 바꿔버렸네. 단기 손익은 상계? 안 하고, 요거는 상계? 하고. 알았죠? 요거는 상계한다. 그거만 다 기억하세요. 기억. 알겠죠? 요거만 알면 다 풀려요, 문제가. 100%. 응? 100%. 근데 이걸 어렴풋이 하면 자꾸 헷갈리잖아. 그죠? 헷갈리는데. 헷갈릴 수 있다. 알겠죠? 그죠? 간단한 말인데. 그러면 틀릴 리가 없어요. 주식에 문제가 나오면은. 응? 요거 두 가지 말마. 알겠죠? 단기 손익은 상계 안 하고, 기타 보험 상계한다. 알았죠? 저기에 나와 있는 거, 저거는 뭐 아는 거고, 그죠? 잠깐 그 책을 한번 보세요. 우리 교재, 10페이지, 돌아와서 10페이지, 그 아래 보면은 금융자산과 비금융 해놨고, 그죠? 요게 비금융이잖아. 그죠? 비금융 이거다. 이게 시험에 거의 매년 나와요. 다음, 금융자산 아닌 거 찾아봐라. 다음 중 비금융자산 찾아봐라. 이래 나오니까. 알겠죠? 구분해야 돼. 요거는 금융자산, 요거는 비금융자산이다. 그죠? 그런데, 요 중에서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선거금이다. 계약금 줬다. 계약금 줬으면 이거는 돈 받을 권리 아니잖아. 그죠? 비금융 자산. 집세를 미리 줬다. 이것도 비금융 자산. 알겠죠? 예, 그래, 이런 게 모두 비금융 자산에 들어간다. 그죠? 요걸 갖다 우리가 조금 더 말을 붙여버리면은 요걸 뭐라 자산? 재고 자산. 요거는 유형 자산. 무형 자산. 투자 부동산. 그죠? 선거금, 선거비용은 비금융 자산에 들어가고, 요거는 모두 뭐다? 금융자산이다. 알겠죠? 요 뜻이 뭐고, 현금으로 받을 권리, 요거는 현금이 아닌 거, 미래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현금이 아닌 거 받을 권리, 비금융자산이다. 알겠죠? 그죠? 구분되죠? 특히 요거. 지금 잘 나오잖아, 요거. 알겠죠? 요거는 무슨 자산? 비금융자산이다. 알았죠? 자, 뭐, 용도 알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구분해놓은 거, 뭐, 많잖아, 그죠? 10페이지 보면은, 그걸 다 이래 여울락하게 생각하지 말고, 요걸 이렇게 보면서, 아하, 요거는 금융자산이다, 비금융이다. 요것도 추가. 알았죠? 비금융에. 그리고 아래, 현금, 현금, 이거는 뭐, 워낙 우리 많이 했으니까, 뭐, 다 아는 걸 거고, 그죠? 오른쪽 보면은, 은행계정, 조정표, 뭐, 그거 다 우리, 그죠? 많이 해왔던 거고, 그 다음, 그 아래 4번에 나와 있죠. 그 내용들이 뭐냐 하면 바로 육아정권이다. 그죠? 육아정권의 핵심은 뭐냐? 이거다, 이거. 알았죠? 상계하고 안 하고. 12쪽에 매출세금 나왔죠. 요거 나왔다. 그죠? 요거. 외상매출금 나왔다. 외상매출금 나왔다 하면은 우리가 요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는 매출채권이라 그러죠. 그죠? 요거는 우리가 외상, 같은 말입니다. 그죠? 매출채권. 매출 채권 하면은 기초의 외상가 100원 있었고, 외상으로 팔았다 400원치 팔았고, 요중에 돈 받았다 회수 300원 받았고, 기말에 남아있는 외상값 200원 남아있다. 그죠? 요게 흐름이잖아. 그죠? 흐름. 물론 이제 우리가 특별한 경우가 있다. 돈 받을 돈이 500원 있었는데, 받은 돈 300원, 아직 못 받은 돈 있죠. 그죠? 여기에 중간에 또 있을 수 있잖아. 떼인 돈, 대손도 있을 수 있죠. 그죠? 돈 떼인만. 받았고, 에 있고 앞으로 받을 또 여기 대손도 있을 수 있다 그죠? 예. 대손 돈 떼인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요게 만약에 뭐 50원 있으면 이거 150원 되겠지 뭐 그죠? 아무튼 요렇고 다음에 요 기말에 요 받을 돈 200원 중에서 못 받으리라 예상되는 거 50원 이걸 우리 뭐라 한다 대손 충당금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고 나면은 받을 수 있는 돈 얼마? 150원. 요걸 뭐라 부르고? 순 실현 가치. 그죠? 예. 여기서 우리 하나만
요 대손충당금 금액이라는 거는 요거는 흐름이 요 금액은 그죠 흐름이 기초에 만약에 작년에 내가 충당금 설정했더니 100원 있었다 그 중에 대손이 발생했다 90원 돈 떼있다 빼야 되겠죠 빼고 추가 설정했다 40원 추가 설정했다면 더해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는 기말에 남아있는 얼마고 50원이다 그죠 요 50원이 요거 되죠 그죠 50원이다 우리 매출 채권에서는 핵심이 요거잖아요 요 내용 요소 다 문제가 나오는데 요 부분에서 요게 바로 뭐냐 대손 발생이죠 요게 대손 발생 요게 대손 예상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10원 지금 10원 남아 있잖아 그죠 50원 예상했으니까 10원 남아 있으니까 40원 추가한 겁니다 네, 그래서 대손 예상이고 대손 발생 붕괴를 하게 되면 요거는 대손이 발생됐다 매출 채권 가져 무조건 그죠 대변의 매출 채권 이렇게 90원 그죠 그 장부에 충당금이 있더라 그러면 대손 충당금에서 충당해 주면 된다 그죠 이렇게 요게 부족하면은 대손 충당금 부족분은 뭐라고 대손 상각비 대손을 예상한다면은 차변에 대손 예상 대손 상각비 그죠 대손 요거는 50원 아니고 40원 해야 되겠죠 그죠 40원 그리고 대손 충당금 40원 왜냐하면은 10원이 남아 있으니까 요 그냥 흐름을 이해하세요 50원 예상하는 게 아니고 10원을 우리가 지금 현재 10원이 있으니까 40원 추가했다 그죠 50원을 예상하지만은 장부에 지금 10원 남아 있으니까 40원 추가하는 게 요거잖아 그죠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대손 예상 우리 시험은 여기에서 주로 많이 나왔죠 그죠 대손 발생과 이건 우리 뭐 핵심적인 거 제가 뭐 기본 강의하면서 뭐 그죠 우리 이거 많이 해왔던 거고 발생되다 또 회수되는 경우 있다 그죠 단기분 정기분 요게 대손 회계다 그런데 요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문제 보거든요 하나 더 한다면 이제 여기서 그죠 뭐가 있나 이러면 우리 같은 거 있죠 그죠 할인 그죠 할인했을 때 할인했을 때 내가 받을 돈 얼마고 그죠 할인료 빼고 나서 받아야 되죠 그죠 이자 계산하는 거 그죠 보기 다 합니다 그죠 자 지금 요 우리 요 금융자산이다 문제 보세요 그러면은 65쪽에 금융자산 나온다 그죠 그 금융자산 부분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문제가 요거 문제다 알았죠 현금 예금 주식 외산을 다 묶어놨습니다 요 요게 이제 문제들이니까 고래 알고 1번 보세요 1번 1번 문제 딱 보니까 아 요 문제네 할인 문제네 할인 문제 1번 문제 그죠 그럼 문제 딱 보니까 1년짜리 음이구나 내가 음을 하나 받았는데 요 음의 만기는 1년짜리다 이걸 6개월 지나고 나서 할인받았다 받을 돈 얼마고 6개월 할인받았다 6개월 이자 빼야 되겠지 그죠 주고받아야 되잖아 그죠 요건 내가 받아야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아 이런 계산하는 거 그럼 요 1년치 계산 한번 해볼까요 1년치 이자 계산해 봅니다 액면이 얼마냐 100만원 요 100만원에다가 이자율이 몇 프로? 연 10%네. 0.1. 1년이니까 할 필요 없다. 그죠? 10만원. 아, 1년 이자 10만원 받는, 요거 플러스. 그 만기에 받을 돈은 110만원이다. 110만원 중에서 은행 이자가 몇 프로냐 보니까 연 12%. 0.1인데 요거는 6개월이니까 12분의 6. 반만 해야 되죠. 그죠? 반. 알았죠? 하면 얼마가 나오죠? 6만 6천 원 나옵니까? 아닙니까? 맞죠? 6만 6천 원. 맞죠? 그죠? 요거 빼고 받아야 되잖아. 그죠? 요거 내가 은행에 주고 받아야 되니까 받을 돈 얼마고 실수금. 받는 돈은 110만에다가 빼니까 103만 4천 원이네. 받을 돈. 그죠? 103만 4천 원. 그 우리가 여기서 두 개 더 했잖아.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요거 실수금 하고 나서 두 가지 더 했습니다. 그죠? 중어도다 우리가 그게 묻는 게 세 가지 나온다 했잖아. 그럼 요거 전체 우리가 단기 손익 얼마고 요래 물을 수도 있고 이걸 팔할 은행에다가 넘겼으니까 팔한 걸로 본다. 그죠?
처분 손익 얼마고 묻기도 한다 그랬잖아. 자, 여기 단기 손익은 이거라 그랬습니다. 요거 요거 액면과 요걸 비교해 보면 되잖아. 그죠? 액면 100만 원짜리 내가 받은 돈이 많죠. 요 돈 더 받았잖아. 그러면 이익 3만 4천. 단기 손익이고 처분 손익 요거 비교한다 그랬습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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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자하고 요거 준이자하고 비교하라 그랬잖아. 그죠? 요거는 받은 돈, 요거는 준 돈입니다. 알겠죠? 그러나 조심할 거는 요거는 1년치고 요거는 6개월치니까 요거 1년치고 6개월치니까 이걸 단순 비교하면 안 되잖아. 그죠? 요게 6개월치니까 요 6개월 반년 하면 1년에 10만 원, 반년 얼마죠? 5만 원이죠. 내가 그럼 결과적으로 5만 원 내가 땡겨 받았으니까 5만 원 제하면 될 걸 은행에다가 넘겨줬으니까 얼마를 제해버렸죠? 6만 6천 원 제해버렸잖아. 얼마 돈 더 줬죠? 만 6천 원 손해봤다. 이래 본다 그랬잖아. 그럼 어느 걸 물어보더라도 그죠? 우리가 요 계산 문제 하나가 물어보는 게 세 가지 요런 물어볼 수 있는데 요거 지금 묻는 거는 뭐를 묻느냐? 처분 손실 묻죠. 이거 묻고 있네. 답은 얼마? 만 6천 원. 그죠? 요렇게. 단기 손해 물었다. 플러스 3만 4천 원. 실수금 물었다. 이거다. 이거 우리 뭐 그죠? 자꾸 뭐 여러 번 많이 했던 겁니다. 여러분 또 반복하셔서 하시고 예습해 왔죠, 그죠? 예? 예? 왜 대답이 없습니까? 예습 미리 좀 해보시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야 이거 풀 때 좀 부담이 없지. 예습 안 해오면은 또 잊어버리잖아, 그죠? 그러니 다음 시간에 또 예습해 와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요 부분 좀 예습해 오세요. 요거. 여기까지 알겠죠? 상품하고 건물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고 오늘 강의는 끝낼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요거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있잖아, 그죠? 부채, 자본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 상품과 건물에 대해서 예습해 오셔야 됩니다. 미리 공부 좀 해오세요. 그래야 문제 풀 때 내가 좀 쉽게 풀 수 있잖아, 자신 있게. 그런데 공부 안 하고 오면은 또 잊어버리니까 또 힘들잖아, 그죠? 자꾸 이제 풀어보세요. 그래야 자신감이 생기죠. 그래 보세요. 이달 또 3월 달에는 우리가 정과목 기출 문제 좀 풀고 있습니다. 그죠? 3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네. 3월 말경 될 겁니다. 말경에 모의고사 시험이 있습니다. 모의고사. 이거는 뭐냐면 이제 전체 전부분이 전부분. 근데 시험에 대비해서 1회 모의고사니까 회계 원리도 전체 부분이 실전하고 똑같죠. 그죠? 실전하고 같은 모양으로 시험 봅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때는 이제 회계 원리뿐만 아니라 민법도 보고 시도도 다 같이 볼 겁니다. 보고 나면은 점수가 얼마 나올 거냐 내가 미리 예상해 드립니다. 한 20점 나올 겁니다. 잘 나오면 얘 나올 거라 아마. 근데 이래 나온 사람들이 합격합니다, 나중에. 아니, 시장은 왜냐면 여러분들 전체가 정리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알긴 아는데 답을 찾기 힘들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1회 때는 요래 나오고, 2회 때 좀 올리가 30점 받고, 3회 때 한 40점, 4회 때 가서 이제 한 50점. 1회 좀 나오면은 그 여태 벌써 70점, 80점 나옵니다. 실전에 가면은.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한 2회 나오더라도 시험 보셔야 돼요. 알겠죠? 에? 이달 말에 봅니다. 말에. 에? 그래 말에 한번 복습하고는 지금 보면 좀 할 수 있잖아, 그죠? 한번 보세요. 이제 매월 한 번씩 볼 겁니다. 3월 한번, 4월, 5월, 6월. 앞으로 우리 학원 이제 모의고사 네 번 예정돼 있거든요. 매월 말마다 보면 매월 말에 네 번 보니까 고려하시고 자 봅시다. 2번에 보니까 매출 채권 잔액 계산하면 얼마고 모르는 요거 얼마고 이 말이 요거 기말전 요거 그죠? 요거. 그러면 티켓을 이용하면 되겠네. 그죠? 매출 채권 잔액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 계정 이용한다. 그죠? 그대로 이용할게 보세요. 요 매출 채권 기초 기말 매출 회수 이렇게 해서 그죠? 요 구해봐라. 그러면은 그거 보니까 정규 기초 보이네. 1600 회수 5200 그죠? 그런데
매출을 보니까 현금 매출 나오네, 그죠? 매출은 매출, 이 매출은 무슨 매출이죠? 외상 매출이잖아, 그죠? 이거는 외상 매출인데 현금이 없잖아, 그죠?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와야 되잖아. 그요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딱 보니까 자료들이 당연히 주어지는 게 이게 주어집니다. 상품 계정 이렇게 항상 이게 딱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대입하면 되죠. 기초 상품, 여기에 기말 상품, 여기는 매입 상품, 매출 빼고 나면 여기 이익이 나오더라. 아, 상품의 흐름이네. 그러면은 기초 상품은 2,400원, 그죠? 그다음 보니까 기말 상품은 2,200원, 그리고 매입이 4,000원. 그런데 이익이 보이네, 1,800원. 그러면은 이 자료에서 요거 구할 수 있잖아, 그죠? 그렇죠? 얼마? 얼마? 6,000원이죠, 6,000원. 요게 6,000원 나왔다, 그죠? 잘 보세요. 상품을 6,000원씩 팔았다. 팔았는데, 요게 들어가면, 요게 모두 예상 파는 거 아니잖아. 그게 지금 뭐가 있었죠, 아까? 무슨 매출? 그렇지. 현금을 받고 파는 게 있었다. 현금 매출. 얼마? 900원 있네. 현금 받고 파는 게 900원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무슨 매출? 외상 매출이 이게 얼마 그럼? 5,100원 되잖아, 그죠? 아, 요게 요거구나. 외상 매출. 예. 그럼 답 구할 수 있지. 그죠? 요렇게. 아니, 자꾸 이제 이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반복하셔야 됩니다. 딴거 없습니다. 반복. 알겠죠? 우리가 문제 풀 때는 항상 조심할 거는, 묻는 말잘 보고, 뭐를 묻고 있는지 요걸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꾸 반복, 그죠? 요거 학습, 보기 하잖아, 그죠? 예, 그럼 답이 나왔다. 5,100원이 정답이다, 그죠? 맞습니까? 아, 여기 답이, 여기 답이잖아, 그죠? 더하고 빼야 이게 답 나오죠. 얼마? 천? 천 얼마? 500원. 예. 알겠죠? 그죠? 답은 1,500원. 다음에 이제 3번 보세요. 3번 보니까, 대손상이 얼마고 대손해계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문제를 보니까 장부상에 대손충당금이 30만 있는데, 거래가 세건 있다. 5월 11일과 9월 22일과 12월 31일이다, 그죠? 그럼 5월 11일을 공개해 볼게요. 38만이 회수불능됐다. 회수불능됐다 그랬네. 매출 채권 38만 원. 그죠? 지금 문제에 지금 보니까 대손충당금이 30만 있다 그랬죠? 대손충당금에서 30만 원 충당하고 부족분은 뭘 해야 되죠? 대손 상각비. 그리고 9월 22일 날 전년도에 대손 처리했던 매출 채권 중에 10만 원 회수했다. 아, 돈 돌았네. 현금 10만 원. 작년도 거니까 대손 충당금 10만 원이다. 작년도 거니까, 그죠? 그래도 1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죠? 기말에 750만 원 중에서 6% 추정하다 그랬습니다. 750만 원의 6%는 45만 원이다, 그죠? 45만 원인데 작년에 얼마가 있죠? 10만 원 있죠? 얼마 해주면 될까요? 35만 원 해주면 되겠네. 대손상각비 35만 원, 대손충당금 35만 원이다, 그죠? 그러면 이 글에서 묻는 말, 대손상각비가 얼마냐 묻고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8만 원 생기고 여기에 35만 원 있다, 그죠? 더하면 얼마? 43만 원 되겠네. 예, 다음 4번 문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아, 예수금이다. 딱 보여, 예수금이다, 그죠? 원천 지수했다. 이때 사용하는 계정, 예수금. 선수금은 돈, 성금 받은 거. 가수금은 돈 받았는데 원인을 알수 없는 거. 미수금, 미지금 하는 요거는 3번과 5번은 상품이 아닌 거 팔고 돈안 받았다. 미수금. 상품이 아닌 거 사고 돈안 줬다. 미지급금. 5번. 내가 100만 원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는데, 조건이 E 슬러시 10, N 30이다, 그죠? 요 조건으로 매입했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물건이 도착하면은 결제일은 30일 내에 결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10일 내에 결제해주면은 2% 깎아줄게. 그죠? 결제는 30일 내에 이루어져야 되고 10일에 결제해주면 2% 깎아줄게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문제 보니까 지금 100만 원을 내가 매입하고 나서 하자로 인해서 30%는 즉시 반품했다. 그러면 30만 원씩 반품했으니까 70만 원만 갚으면 되죠. 그런데 그 돈을 언제 갚았습니까? 7월 9일을 갚았네. 10일 내죠. 2% 깎아야지. 2% 깎고. 10일에 2% 깎아야 되니까 요게 2% 깎아야 되니까 14,000원 깎고 갚을 돈 얼마? 68만 6천원 갚으면 되겠네. 정답. 2번. 그죠? 6번. 우리 회사 장부잔액과 은행 장부잔액이 있는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우리 S은행의 예금잔액을 조회해보니까 은행의 예금잔액이 25만 원이더라. 그럼 이때 묻는 말 조정 전에 우리 회사 이거 얼마였느냐 한번 구해보세요. 박서 1번 회사가 입금한 2만 원 은행은 입금 안돼 있다, 그죠? 은행에다가 플러스 해야 되겠네. 은행에 플러스. 두 번째, 발행한 수표가 은행에서 인출이 안 돼. 은행에서 빼야 되겠네. 마이너스. 그리고 마지막에, 부도 수표가 5만 원 있었다. 회사 몰랐다. 빼야죠. 5만 원. 끝났다. 이거 얼마고? 그럼 요거. 조정 후 잔액은 우리가 은행 계정표 보니까 더하고 빼면 되니까, 그죠? 23만 원. 이 결과 같다, 그죠? 이것도 23만 원. 얼마에서 5만 원 빼니까 이거 나왔다. 이건 얼마? 28만 원 되겠네. 정답. 28만 원입니다. 그죠? 6분의 20. 맞죠? 그죠? 예, 그거 다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그죠? 5번이네. 그죠? 예. 28만 원입니다. 그렇죠? 6번에 5번, 28만 원. 28만 원이 답입니다. 예, 다음, 7번 문제. 7번 문제도 이 문제네, 그죠? 할인 문제. 할인. 할인. 똑같다, 그죠? 자, 보세요. 요거 이제 우리가 7번 같은 거 보니까 1월 1일 날 6개월 만기. 6개월 만기 하나 받았다. 6개월짜리 받았는데 이걸 보니까 그죠? 3개월 후에 할인 받았다. 그러면 3개월 이자 주고 받아야 되잖아. 요거는 받아야 되고 이거는 줘야 된다. 그죠? 받고 준다. 그죠? 그럼 받을 돈 얼마고? 이거 계산해 보네. 자,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요 계산해 볼까요? 액면이 얼마죠? 액면이 보니까 만 원짜리다, 그죠? 만 원, 만 원. 요 액면에 대한 이자율이 몇 프로냐 보니까 연 6%, 0.06. 요거는 6개월짜리니까 12분의 6 해야죠, 그죠? 300원 나오네. 300원. 그죠? 300원. 받아야죠. 플러스. 그럼 만기에 받을 돈 1,300원에다가 그죠? 이자 이제 은행에 줘야 됩니다. 은행 이자는 몇 프로? 12%죠. 0.12. 은행은 석 달이니까 12분의 3, 309원 줘야 되겠네. 그럼 은행에다가 309원 주고 받아야 됩니다. 주고 받아야 될 돈. 뭐 실수금 얼마고? 1,300원에다가 309원을 빼니까 얼마죠? 9,991원. 그죠? 9,991원. 예. 그리고 우리 아까 자, 요거 요두개 단기 손익도 구해보고 처분 손익까지 구해보자. 그죠? 단기 손익과 처분 손익. 단기 손익은 요리 생각하자 그랬잖아. 그죠? 액면 만 원짜리인데 받은 돈은 요거 받았어. 저기 받았네. 저기 받았네. 얼마? 9원 저기 받았죠? 손해 봤니?
처분서는 요거 비교하죠. 요거. 그죠? 요거. 요거 300원과 300원.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6개월이고 3개월이니까 요 3개월이면 요 150원이잖아. 반턴. 150원 줄 돈을 309원 줬어요. 많이 줬잖아. 그죠? 얼마 더 줬죠? 159원 더 줬네. 손해봤다. 알았죠? 지금 요거 묻죠? 정답 9원. 그죠? 그게 묻는 거. 단기 손익 묻잖아. 그죠? 마이너스 9원. 알았죠? 다음 8번 문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얼마고? 오, 이번에 현금 및 현금자산 얼마고 물었습니다. 자, 보세요. 1번 통화는 5만 원. 이거 현금 맞잖아. 통화 현금 맞다. 그죠? 통화 5만 원이고 우편 아니죠. 제외. 만기가 2개월 남은 정기예금, 요거 우리가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는 현금 맞죠? 그죠? 그런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갈로에 보니까 만기가 3년 만기였잖아. 그럼 이거는 3년 전에 취득한 거지. 내가 가입한 게, 그죠? 정확히 표현하면은 2년 10개월 전에, 그죠? 취득일로부터, 예금은 우리가 가입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만기가 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만기가 3년짜리였잖아. 3년 전에 가입했잖아. 4년 전에.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건 아니다. 이겁니다. 현금. 다음에 거래소에 받은 약속금이, 이거는 받을 의미니까 아니고.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현금 5만 원 하나밖에 없고. 이제 두 번째 보세요. 요 이제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 이제 문제 잘 믹스해 놨죠. 그죠? 두 번째 보니까 당좌예금 은행에서 예금 잔액이 13만 원 있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밑에 이제 2번 읽어보고 3번 가만 보니까 아하 2번 3번 4번 5번 그게 뭐냐 은행계정 조정표잖아 문제가 그럼 예금도 현금에 들어가잖아 그죠 은행계정 조정표는 당좌예금입니다 당좌예금 그러면은 요게 지금 우리 그 문제를 보니까 통화가 5만 있고 현찰 5만 있고 당좌예금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요예금이 그죠 요예금만 계산해버리면 답이 나오잖아, 그죠? 근데 우리 회사의 지금 당좌예금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죠? 은행의 당좌예금 증명서 보니까 얼마였느냐 보니까 13만 원 있었더라. 정확한 예금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겠다, 그죠? 3번. 우리 회사가 입금한 2만 원이 은행에서 입금 안 돼 있더라. 그럼 이 은행에다가 플러스 해야 되겠네. 4번.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가 있었는데 은행에서 인출이 안 됐더라. 은행에서 빼야죠. 얼마? 3만 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가 만 원 있었으나 회사는 이를 만 오천으로 잡 우리 회사 잘못했네. 그죠? 우리가 발행해서만 빼야 되잖아. 그죠? 발행해서만 뺀 거죠. 마이너스잖아. 그죠? 그럼 그 말은 만 원을 뺄 걸 얼마를 빼버렸다. 만 오천은 뺐다 말이잖아. 우리가 발행한 수표를 기장했는데 수표를 반영했다는 마이너스인데 만 원 했는데 우리는 만 오천 원 기장해왔다. 그 만 원 뺄 걸 만 오천 원 빼버렸어. 더 많이 빼버렸네. 이거는 오천 원 더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조정잔액 얼마냐 정확한 예금잔액 이게 얼마냐 알아봐야 되겠다. 그죠? 더하고 빼니까 얼마? 12만 원. 이것도 12만 원이죠? 그럼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12만 오천 원이겠네. 그럼 요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우리 회사 보세요. 조정 전에는 11만 5천 원이고 조정 후는 얼마가 됐다? 12만 원이죠. 우리 현재 오늘 예금 얼마다? 우리 회사 예금 잔액 얼마? 12만 원이지. 그죠? 현재 12만 원이다. 결과는 이것도 현금, 이것도 현금이니까 현금 및 현금에 들어갈 건 얼마? 17만 원이다. 그죠? 나는 이 문제 보면은 참 출제하는 사람이 문제를 참 잘 만들었어요. 보면은 문제가 우리는 좀 어렵지만은 그죠? 문제를 갖다가 현금, 현금성 자산을 은행 전용표를 참 비슷해가지고 문제를 참 잘 만들었더라고. 그 당시에 나왔을 때 보니까 아, 이거 참 문제 잘 만들었다 싶습니다. 뭐, 우리 좀 어렵지만은, 그죠? 이해는 되죠? 그죠? 무슨 말인지. 넘어갈게요. 9번. 기말에 며칠, 또 나왔네. 요거 구해봐라. 요거. 알겠죠? 요거. 일단은 뭔지, 뭔 말인지 알았죠? 그죠? 알고, 거기에다가 들어가 볼게요. 기말에 매수 채권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기말에 매수 채권이다. 그죠? 이래서 이 매출 채권에서 기말 얼마고 여기에 기초
요 기말 요거 얼마고 구해봐라. 요거는 들어가는 게 매출이고 요건 회수다. 그죠? 합계 같다. 물론 이거는 외상 매출이라 그랬습니다. 자, 대입할게요. 그 보니까 기초 매출 채권은 4만 8천 원 나와 있고, 그죠? 이게 4만 8천 주어져 있고, 회수가 또 주어져 있죠. 15만 5천 원 나와 있다, 그죠? 나와 있고, 그 보니까 대손 확정이 보이네. 2천, 아까 제가 요 했잖아. 요거, 요거. 돈 떼인 게 있으면 요 적어줘야 됩니다. 돈 떼인 것도, 그죠? 받은 돈, 떼인 돈. 받은 돈, 못 받은 돈. 앞으로 받을 돈. 알겠죠? 받은 돈과 아직 못 받은 돈, 이건 떼인 돈, 떼인. 받은 돈, 못 받은 돈, 떼인 돈. 무슨 말 알겠죠? 그죠? 내가 100원 받을 돈이 있는데, 100원 중에서 30원은 받았다. 70원 못 받았잖아. 근데 만약에 거래처가 해수불능되어 버렸다. 그죠? 파산되어 버렸다. 못 받은 돈 더 해야 되고 60원 받을 돈 남지. 그러니 받은 돈, 떼인 돈, 앞으로 받을 돈. 요게 들어갈 수 있다. 요게 이제 문제 약간 어렵게 낼 때는 요걸 내요. 그럼 대손 확정이 나왔다. 그럼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나면, 아하, 요 2,000원 들어가면 된다. 그죠? 요게 2,000원 더 있다. 이 말이에요. 2,000원. 알겠죠? 2,000원 또 들어간다. 대손. 아하, 2,000원 있구나. 하나 집어주면 되지, 뭐. 그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대손 보이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요걸 구해야 되는데, 그 요거, 아까 문제 똑같잖아. 요걸 알아봐야 된다, 그죠? 외상 매출, 그죠? 요걸 알아오기 위해서는 또 무슨 계정, 우리 무슨 계정이라고 그랬다. 상품 계정이죠. 여기에 나오는 상품이 뭐냐? 기초 상품, 기말 상품, 여기는 매입, 여기는 매출. 그걸 빼고 나면 이익이 나오죠? 요게 좀 기부해야 되겠네. 대입하죠. 기초 재고 자산은 6만 6천 원, 기말은 7만 2천 원이다. 요거는 6만 6천 원이고, 기말은 7만 2천 원이고. 그리고 매입 보니까 12만 원. 그죠? 그리고 또 이익이 보이네. 이익 얼마? 5만 원. 오, 다 했네. 끝났다. 그럼 요거 구할 수 있잖아. 이제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계산해가지고 부터 이제 계산해야 되죠. 그죠? 제가 하는 걸 적지 말고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됩니다. 그 이제 시간이 그죠? 빨리 좀 줄여야 되잖아요. 연습 자꾸 하면서. 이게 연습인데 뭐. 나중에 하면 안 되겠나 하는데 나중에 하다가는 그 안 됩니다. 그 시간이 없습니다. 알겠죠? 갈수록 시간이 촉박한데 수업 시간에 자꾸 해야 돼. 수업 시간에. 그게 연습이라니까. 얼마? 16만 4천 원. 요 돈이 요 들어가면 되겠는데 그 또 뭐 하나 있잖아. 그죠? 무슨 매출 있죠? 현금 매출. 아하. 요 중에서 현금 받고 파는 게 3억 원 있더라. 그럼 나머지는 무슨 매출? 외상 매출 빼면 되겠네. 얼마? 12만 8천 원. 요 돈이 요거다. 끝났다. 그 이제 더하고 빼면 답. 해놓고 나서 이것도 계산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면 안 되잖아. 그죠? 빨리 계산해야 되지. 이런 거 이제 동그라미를 좀 빼고 48, 128 더해가 158 빼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럼 얼마? 18. 그죠? 예, 정답 1번. 답이. 앞에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요거 하나 더 있다. 그 대손 하나 더 있더라. 그죠? 예, 됐고. 다음에는 이제 10번 문제 한번 보세요. 10번 문제. 10번 딱 보니까 무슨 문제죠? 은행계정 조정표네. 은행계정 조정표, 그죠? 또 이거 뭐, 회사와 은행, 은행계정 조정표 나왔다. 회사와 은행이다. 요거 조정표다, 그죠? 보니까, 우리, 회사 장부 잔액은 6만 2천 원이다. 그리고 은행의 잔액 증명서는 6만 6천 원이더라. 아래 올바른 잔액 얼마고 물었습니다. 박사. 우리 회사가 발행하여 지급한 수표 중에서 은행에서 인출 안 됐다. 은행에서 마이너스. 두 번째, 은행으로 직접 이거 수표가 한국 우리 회사에는 기록 안 됐더라. 우리 회사에다가 플러스. 그리고 또 영업시간 이후에 입금한 중에서 은행이 기록하지 않은 거. 은행 기록 안 됐으니까 플러스 은행에다가. 그럼 마지막에 수표를 발행했는데 우리 장부에서 잘못 기장했다. 그죠? 수표를 발행했다는 거는 뺐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6,400원을 발행했다는 거는 뺀 거죠. 발행 지급했으니까. 6,400원 기장할 것을 4,600원 기장했다.
6,400원 뺄 걸, 4,600원 덜 뺐잖아. 적게 뺐잖아. 더 빼야지, 그죠? 얼마? 1,800원 더 빼야 되겠다. 아, 더 뺀다, 그죠? 추가로. 그래서 조정우 잔액이 얼마고 보니까, 이거 계산하면 얼마? 63,400원. 이쪽도 얼마? 63,400원. 맞네. 끝났네. 63,400원. 정답. 그죠? 10번에 63,400원이다. 맞죠? 그죠? 됐습니다. 자, 이제, 11번 보세요. 11번은, 11번 문제가 무슨 문제죠? 유가증권 주식 문제네. 주식 문제. 예, 주식이다. 그죠? 자, 주식을 보니까, 문제가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A를 단기 손익으로 또는 기타 포괄손익을 분기했을 때, 분류했을 때 미친 영향 물었습니다. 그죠? 이 문제가 취득을 얼마 주고 했느냐 보니까 취득을 77만 원 주고 샀다가 그해 연말에 시가가 얼마 됐죠? 72만 원 됐네. 그죠? 그 다음에 팔았습니다. 그죠? 요게 언제냐? 1년도 초에 샀다가 요게 1년도 말이다. 그죠? 그리고 2년도 초에 팔았네, 팔았다 그랬습니다. 처분, 얼마에 팔았느냐? 80만에 팔았다. 요걸 두 개를 했잖아, 두 개. 이제, 그죠?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보세요. 요걸 이제 단기로 합니다. 그죠? 단기 손익 금자산일 때는 요게 요렇게 됐으니까 마이너스 5만 원. 요게 요래 됐으니까 플러스 9만 원. 끝났죠? 자, 기타 포괄이다. 마이너스 5만 원. 플러스 9만 원. 똑같잖아, 그죠? 똑같은데, 보세요. 단기손익 그래도 이 답이다, 그죠? 마이너스 5만 원 답, 플러스 9만 원 답. 기타는 요거는 만원 답인데, 요거는 맞아 그랬지? 상계. 얼마? 플러스 4만 원. 요게 답이잖아. 그죠? 알겠죠? 기타는 상계한다 그랬잖아, 상계. 단기는 상계 안 하고. 그냥 묻는 말, 답만 찾아면 되지, 뭐. 맞는 말, 틀린 말. 그죠? 알겠죠? 요거는 평가 손익, 요거는 팔았으니까 처분 손익이라고 그러지. 팔았으니까 처분 손익. 평가 손실, 처분 이익. 그건 이제 맞는 거 한번 볼까요? 이제 이렇게 이제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죠? 실제는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 그죠? 단기는 상계 안 했고, 기타는 상계한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런 문제가 10명이면 9명 틀립니다. 9명이. 문제. 쉬운 문제인데. 그래, 회계 원리는 쉽다, 이겁니다. 기본만 되어 있으면 쉽다. 알겠죠?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죠? 이런 걸 틀리고 어렵다 하거든. 응? 아, 어렵게 나왔더라. 시험 되게 어렵더라. 하거든. 시험 쳐 나와서. 응? 자, 보세요. 1번. 자, 그 말을 갖다 이제 살짝 이제 막쭉 꼬아놓잖아. 그죠? 아래 보세요. 1번 보세요. 단기 손익으로 분류한 경우에 보세요. 1년도에, 여기 1년도에 이익에 미친 영향이 없다. 아니지. 손해봤잖아. 있지. 틀렸죠? 두 번째. 단기 손익으로 분류했을 때 2년도에는 5만 원 증가한다. 5만 원 아니고 얼마? 9만 원 증가했잖아. 9만 원. 그죠? 3번. 기타 포괄이라 그랬다. 그죠? 요 기타 포괄 했는데 기타 포괄. 요게는 5만 원 뭐 했다? 감소. 감소인데 이게 단기 손익이 아니잖아. 기타 포괄이니까. 기타 포괄이지. 단기 손익이 아니지. 에? 무슨 알죠? 그죠? 기타 포괄이지. 단기 손익이 아니잖아. 요거는 무슨 손익? 기타 포괄 손익이지. 알았죠? 단기 손익이 아니다. 그죠? 그 구분해야 되잖아. 그죠? 틀렸다. 4번. 기타 포괄로 했을 때 2년도 보세요. 2년도. 이거는 처분이 이익 맞네. 4만 원 정도. 정답. 4번. 4번. 정답. 5번. 금자산 분류에 관계없이 1년도에 단기 순이익의 영향은 동일하다. 아니, 동일하다. 1년도에 동일. 요거는 같지만은 요거는 단기 손실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기타 포괄 손. 이게 자본이잖아. 자본. 알겠죠? 이거 단기 손익이 안 틀리지.
요거는 단기 순이익이고 이거는 기타 포괄 손익이니까 틀린다 그죠? 그래서 틀렸다. 그 말이 좀 꼬아놔서 그래. 그 이제 묻는 말을 살짝 이렇게 변형해서 그렇지. 내용은 아주 단순하잖아, 그죠? 자 보세요. 우리가 단기 수익에다가 단기 비용을 뺀 거.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단기 순이익이라 하죠. 그죠? 단기 순이익. 알겠죠? 여기다가 기타 포괄 이익 계정 더하고 기타 포괄 손실상 빼야 되잖아. 이걸 뭐라 하죠? 총 포괄 이익.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뭐냐? 해, 기, 파, 재. 여기 이제 우리 지금 요거는 기타 포괄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단기 순 이익 하는 거 하고 이 단기 순이익 하는 거 하고 그죠? 기타 포괄 이익 손익 하는 거 하고는 요거는 단기 손익이지만은 이거는 비용 수익으로 처리하는 거지만은 이거는 자본 처리한 겁니다. 자본. 알겠죠? 여기 자본이죠, 자본. 그래서 상계하는 거잖아. 여기 자본 계정입니다. 자본. 알았죠? 자본.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요 계정 평가 손익이 자본이죠. 여기 요거잖아. 요거니까. 단기 이익이 아니다. 이게 단기. 요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요 들어가는 게 단기 순이익이고 요게 들어가는 건 뭘 포함한다? 총포괄 이익을 말하지. 총포괄이. 요게 들어가는 거하고 요거 들어가는 건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요게 들어가는 거는 단기 순이익을 증가시키지만은 요게 들어가는 거는 이거 관련 없잖아. 그죠? 요게 들어가는 거는 이거 관련 없지. 요게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거지. 그렇잖아. 그죠? 요게 들어가는 거는 요게 증가되거나 감소되지만은 요게 들어가는 항목은 이거와 관련 없잖아. 그죠? 요거는 그대로인데 요게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 말 뜻을 다시 잘 새기고 제가 수업생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3번하고 5번 말은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보세요.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단기 손익 금융자산의 설명조에서 틀린 거 찾아봐라. 1번, 단기 손익 금융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을 말하잖아. 그죠?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이 말이네. 가산한다. 아니고 뭐죠? 비용 처리하는데 가산한다. 틀렸잖아. 요거. 그죠? 비용 처리하는 건데. 단기 손익 금융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관련되는 거래용 비용을 말합니다. 그 공약 가산한다 아니고 예, 그죠? 비용 처리한다 알았죠? 그죠? 단기 손익에 따른 처분 손익은 단기 손익이 맞고 단기 손익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표시하고 자금에는 처분 이익이 발생하고 평가할 때는 단기 손익은 인식한다. 뭐 다 단기 이익이다. 이익이 손실이 말이고 기타 포괄은 자본이다. 그죠? 13번 은행계정 조정표. 또 은행에 조정표 나왔네. 똑같은 거. 이것도 뭐 구할 수 있겠다. 그죠? 한번 구해볼까요? 은행의 조정표입니다. 회사와 은행. 자 보세요. 우리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13,500원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은행자는 13,500원이다. 물어보는 말. 조정전 우리 회사 이거 구해봐라. 박사. 은행 측에 기반되어 있다. 2,560원 플러스 두 번째 미결제 수표 인출 안 됐단 말이잖아. 그죠? 마이너스 그리고 미통지 출금했다. 은행에서 바로 빼버렸다. 차입금 이자를 갖다. 우리 회사한테 통지가 안 왔단 말이죠. 은행 우리 회사에서 마이너스 발행한 수표 회사장보다 그죠? 우리가 수표를 발행했다는 것은 감소된 거죠. 1,560원을 빼야 되는데 1,650원 뺐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1,560원 뺄 것을 1,650원 뺐다. 더 많이 빼버렸잖아. 그죠? 그럼 플러스 해야지 얼마? 90원. 그렇죠? 90원 맞죠? 예. 끝났다. 요거 이제 계산해야지. 은행 쪽에. 그 이런 계산 금방 암산 안 되니까 계산기 발려 발발 자꾸 이제 습관 자꾸 드려야 돼요. 문제 딱 나오면은 내가 답을 찾아야 되지 뭐. 그죠? 이런 거 빨리 계산하세요. 얼마 나오죠? 예. 12,010원. 같다, 그죠? 여기 12,010원이다. 그러면은 요금에 구할 수 있어야 되지. 여기에서
빼고 더하면 요거 나왔다. 반대로 10,000원에다가 요거 빼고 더하면 되지. 여기서 반대로 빼고 더하고 다. 알겠죠? 그죠? 얼마 나오죠? 12,490원 맞죠? 다음 14번. 외상 매출금과 대손 충당 위례 있는데, 그죠? 대손 상업이 얼마고, 그 외상 매출금의 10% 충당금을 설정한다. 그 얼마고, 외상 매출금의 10%라고 그랬잖아, 10%. 외상 매출금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지. 뭐. 외상 매출금 기말자 얼마인지. 요거 알면, 요거 금액을 알면, 여기에 10% 대손 상각한다 이랬잖아, 요거 10%. 요금액이 얼마인지 없죠, 그죠? 요금액 한번 알아볼까요? 요금 한번 알아볼게요. 자, 기초가 얼마죠? 응? 그 얼마 나왔죠? 전기월 나왔잖아, 전기월. 얼마? 예? 35,000원. 맞죠, 그죠? 전기 말에 외상 매, 작년도 말에 외상 매출금이 올해 넘어면 기초가 되잖아. 그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전기 말한 그 장이 원래 기초잖아, 그죠? 단기 매출 얼마? 매출 얼마 했다? 82,000 했죠, 그죠? 회수 얼마 했습니까? 회수 얼마? 89,000원. 기말에 남아 있는 외상값 얼마? 외상값 얼마? 28,000원. 보세요, 28,000원에 대손을 몇 프로 했다 그랬죠? 몇 프로? 10% 한다 그랬잖아. 얼마? 2,800원 하는데. 지금 장부에 충당금이 얼마 있다? 얼마 있죠? 2,500원 있지? 그죠? 다시 보세요. 이 말이잖아, 그죠? 대손을 2,800원 예상하는데 장부에 2,500원 있더라. 얼마 해주면 될까요? 300원. 답. 답 300원. 대손상각비 300원, 충당금. 그 기본 문제에서 문제를 요걸 살짝 이렇게 바꿔간 거지. 뭐 별거 없잖아, 그죠? 요 10% 하는데 있으니까 300원만 더 해주면 되지 뭐, 그죠? 답은 300원이다. 알았죠? 15번. 이거 15번 문제. 처분 선생님 물었다, 그죠? 똑같은 문제. 15번은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 좀 푸세요. 알겠죠? 같은 모양이니까. 예, 풀 수 있겠죠? 그죠? 16번 넘어갈게요. 현금 및 현금 자산 바로 체크합니다. 통화, 현금. 현금. 당연히 자월 제외. 수입인지 제외. 양도성 예금 전선대 만기가 90일이면 3개월 내 맞죠, 그죠? 현금. 만기가 2개월 남았지만 예금인데 1년짜리 예금이었잖아. 1년짜리. 1년 전에 내가 가입한 거다, 이 말입니다. 이건 아니다, 그죠? 취득일로부터 우리가 6개월, 3개월 내야 되는 게 아니고. 당일에서 보증금도 제외. 그러면 두 갈 거는 통화와 양도성 예금 두 개밖에 없네. 7만원. 하나 더 할게요. 17번 보세요. 예, 이런, 요, 내가 요 문제잖아. 방금 요, 그죠? 똑같은 모양입니다. 알겠죠? 17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많이 틀립니다. 근데 틀릴 이유가 없는데 자꾸 틀리더라고. 자, 보세요. 지금 보면은 1년도 말에 시가다, 그죠? 내가 이걸 갖다가, 그죠? 보세요. 처음에 A 주식과 B를 사왔는데, A는 얼마 주고 사왔죠? 500원 주고 사왔고, B는 얼마 주고 사왔죠? 600원에 사왔다, 그죠? 이래 사왔는데, 요게 사오고 나서, 그 1년도 말에 시가, 그해 연말에 시가가 이거는 A 주식은 550원 됐고, B는 580원 됐다, 그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말에, 2년도 말에 시가가 A 주식은 480원 됐고, B 주식은 630원 됐더라. 그러고 나서 3년도 말에 이걸 팔았습니다. 그죠? 처분.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느냐? 요거는 520원에 팔았고, 요거는 610원에 팔았답니다. 자, 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이게 이래 사왔다가, 그죠? 평가 하다가 팔았네. 근데 문제를 다시 잘 보세요. 문제 보니까 A는 뭐고, 당기고, B는 뭐다? 기타 포괄이잖아. 매도니까. 그죠? 기타 포괄. 아, 요거는 당기고, 요거는 뭐고, 기타 포괄. 그죠? 매도 이런 용어 바뀌었잖아. 그죠? 기타 포괄이다. 그죠? 자, 보세요. 이제. 그러면은 뭐, 당기는 상기 안 하고, 기타는 뭐 한다 그랬다? 상기한다 그랬잖아. 자, 그럼 바로, 자, 보세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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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얼마? 50. 요건 얼마? 마이너스 얼마? 70. 요거 얼마? 플러스 얼마? 40. 끝. 이름이 요거는 평가 이익, 요거는 평가 손실, 처분 이익 팔았으니까. 다 같이 시작. 평가 이익, 평가 손실, 처분 이익. 알았죠? 자, 기타 볼까요? 보세요, 보세요. 똑같다, 그죠? 뭐, 마이너스 얼마? 20. 요거 뭐, 플러스 얼마? 50. 예? 이해되죠, 그죠? 요거 얼마, 요거 얼마? 마이너스 20. 그럼 요걸 뭐 해야 되죠? 상계. 그럼 상계 한번 보세요. 요거는 마이너스 20이냐, 요거는 마이너스 아니잖아. 상계하면 얼마? 상계하면 얼마? 플러스 30. 요거 요거 상계하마. 그렇지. 끝. 다 했잖아. 이거는 그대로 답이고, 그죠? 요건 그대로 답이고. 상계만큼. 끝났다. 그죠? 이거 이제, 그, 요거 어느 걸 물어보는 것마다 보면서 틀리고 찾으면 되잖아. 그죠? 알겠죠? 그죠? 이해되죠? 그죠? 자, 이제 보세요. 1번 볼까요? 1년도 했으면 단기. 1년도 요이네요. 요. 30원 증가한다. 아니고 얼마 증가했죠? 50원 증가했는데 틀렸네. 2번. 1년도 기타 포괄 손익 했다. 요. 얼마? 20원인데, 마이너스 20원인데 틀렸네. 그죠? 3번. 2년도 말에 요 왔습니다. 이놈에 플러스 30 되어 있네. 기타 포괄 손익. 평가액 얼마다? 30. 맞네. 정답. 그죠? 요거 묻잖아. 요거. 30번이요. 맞죠? 그죠? 4번에 왜 틀려볼까요? 2년도, 요, 찾아야 된다. 그죠? 2년도 얼마? 70원인데. 얼마? 10원. 틀렸잖아. 3년도. 처분이 했습니다. 얼마? 40원인데. 20원. 틀렸네. 그죠? 알겠죠? 그죠? 근데 이런 문제 나오면은 거의 다 틀려버려요. 10명이면 10중 8구 다 틀려버립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죠? 어렵습니까? 대답 안 해보니 어려운 모양이네. 인사는도, 그렇지, 40원하고 지금 총 50원이네. 총 이익했으니까, 이거 합쳤어. 그죠? 50원. 알았죠? 50원. 알았죠? 예,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보세요. 예, 18번. 유동자산으로 부르지 않는, 유동자산이라 하는 거는 1년 내. 1년 내잖아. 그죠?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1년짜리. 18번. 전부 1년 내에 돼야 됩니다. 기본이 1년이잖아. 1년. 그죠? 그럼 1번도 맞는 말이고, 2번도 맞는 말이고, 3번도 맞는 말이고, 4번도 맞는 말인데, 5번 한번 보세요. 5번. 정상 영업 주기 및 보기관 후에 12개월 이내에 소비할 의도가 없는 자산 그랬네. 12개월 의도 있어야 되잖아. 그죠? 요건 아니겠다. 틀린 거. 응? 19번. 다음 자료를 보고 묻는 말. 대수상이 얼마고 물어봤네. 예, 지금 장부에 보니까 우리가 장부에 보면은 매출 채권이 얼마? 200만 원 있고 대수 상담이 10만 원 있는데 대수상이 얼마고 물었습니다. 거래가 세 건이 있다. 그죠? 첫 번째 보세요. 파산 등의 사유로 대손이 20만 원 확정됐다. 돈 떼 있네. 20만 원. 첫 번째는 매출 채권 20만 원. 그죠? 돈 떼인 거 20만 원인데 지금 장부에 충당금이 얼마 있죠? 10만 원 있죠? 그럼 대손 충당금 10만 원 있으니까 충당금에서 10만 원 충당하고 부족분을 물어야 된다. 대손 상각비 10만 원 하면 되지. 그죠? 두 번째는 8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자, 잘 보세요. 2월 달에 제거된 원래 걸 회수했습니다. 그죠? 현금이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원래기 들어왔다. 원래 거니까 역분기 취소하면 되잖아. 요거 취소.
반반 해놨죠. 반반 해놨으니까 방법이 두 가지다, 그죠? 올렸으니까 요거 반대로 요걸 우리가 20만 다 회수했으면은 그대로, 그죠? 대손 충당금 10만 원, 대손상각비 10만 하면 되는데 그중에 얼마 회수했죠? 20만 원 떼 있다가 얼마 회수했죠? 8만 원 회수했잖아. 그죠? 8만 원. 요거 반반이니까 얼마 해주면 되겠다? 4만 원 해주면 되겠네. 4만 원씩. 그죠? 4만 원. 알겠죠? 그 세 번째. 그럼 우리 장부에 지금 충당 얼마 있죠? 지금 현재 장부에. 장부에 얼마 있다? 4만 있지? 그죠? 4만 있는데, 마지막 보세요. 330만 원에 3%를 충당 설정하다 그랬습니다. 330만 원에 3% 하면 9만 9천 원이잖아. 9만 9천 원에 지금 얼마 장부에 남아 있다? 4만 있잖아. 얼마 해주면 되죠? 5만 9천 원이지. 대손상각비 5만 9천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5만 9천 원 했다. 끝. 분개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대손상각 얼마고 물어본다고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있네. 요거는 빼야 되잖아. 더하고 빼고. 그죠? 더하고 빼고. 대변이 있으니까. 15만 9천에다가 빼니까 답 얼마? 11만 9천에이다. 그죠? 11만 9천원. 알겠죠? 그죠? 11만 9천원. 20번. 은행계정 조정표다. 은행계정 조정표 한번 해보세요.